네, 5월 1일 5시 4분입니다. 오늘 운동을 끝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고요. 운동 나올 때는 2시 한 30분쯤이었는데 오늘 좀 길게 했죠. 좀 오래 육구리가 뭐였지? 천천히 그냥 했던 것 같아요. 1일에 운동을. 운동 끝나고 지금 나와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좀 살짝 무릎이 조금 아프네요. 지금 무릎 상태가 오늘 좀 안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요즘 일할 때 무릎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좀 자세를 좀 다리 꼬고 막 이랬더니 아무래도 다리 꼬게 되면 하중이 계속 실리잖아요. 한쪽 다리 무게만큼 불안정한 무릎 지지대가 있는 곳에 하중을 계속 싣다 보니까 지금 다시 좀 괜찮아진 것 같았는데 다시 좀 살짝 불안정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. 오늘 뭐 여전히 철봉했고 그 다음에 스쿼트 했고 자전거 진행했고요. 오늘 좀 특이사항 같은 경우는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노래를 계속 들으면서 했어요. 뭔가 심금을 자꾸 울리더라고요. 그게 심금을 울리길래 그 노래를 들으면서 진행을 했습니다. 심금을 울리는데 노래를 들으면서 진행했다는 것에 좀 살짝 연관성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모르겠어요. 그냥 음악이 심심하면서 그냥 계속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.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노래에 집중하면서. 날씨 되게 좋죠? 되게 이뻐요. 오늘부터 이제 저는 며칠이냐 10일이네요 10일 10일간의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. 10일간의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일본에서는 골든위크란 게 존재해요. 벌써 생각해보니까 5월이에요 5월 1년에 벌써 또 반이 또 지나가 버렸어요. 이제 한 7개월 후면은 나이를 한 살 더 먹죠. 7개월 8개월 후면 이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데 빡세게 살아야겠네요. 진짜 더 오래 해야지 했던 것들 아직까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. 저는 어제 운동을 가려고 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좀 개인적인 그 개발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많이 흘렀어요. 시간이 좀 많이 흐르고 보니까 한 2시 반이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일 끝나고 바로 잤어요. 일 끝나고 그 유튜브 보다가 좀 바로 잤다가 한 1시쯤에 일어나서 다시 자야자고 그냥 유튜브 그냥 다시 틀어서 그냥 졸린 눈 꾸벅꾸벅거리고 있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. 자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이럴 거면 오늘 하루 그냥 시작하자 싶어갖고 나왔어요. 좀 살짝 갈등됐는데 가자 변하자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의 목소리가 확 느껴졌어요. 어제도 안 갔는데 오늘 가야지 하고 나와서 하고 이제 저기 또 운동하시는 분 계시네. 그래서 나와서 하고 이제 토요일 아침에 이제 밝았습니다. 무릎에 대한 걱정은 일단 이건 계속 관리하는 거고 그래서 일단 골든위크 일단 이제 11일간의 연휴 동안에 무엇을 이뤄낼 거냐가 이제 좀 관건인 것 같아요. 관건인 것 같고 일단 오늘은 오랜만에 전 동료를 만나게 됐어요. 그러니까 원래
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다가 이제 일본의 또 다른 다 좀 커다란 기업으로 이직한 친구가 있는데 인도네시아 출신이고 그 친구는 네, 되게 멋진 친구예요. 되게 행복이 가득한 친구. 곁에 두고 싶은 그런 사람이죠. 아무튼 그 친구를 오늘 점심에 만나고 저녁에는 어떻게 될지 일단 일정은 잘 모르겠는데 저녁에도 아마 사람을 보게 될 것 같아요 오늘. 그러면은 그 전까지 난 무엇을 해야 될까? 이제 이 질문에 이제 고민을 하고 오늘 플랜을 짜고 움직여야 됩니다. 힘이 있을 때 해놔야지 아플 때 쉴 수가 있어요. 힘이 있을 때 해놔야지. 진짜 할 거 너무 많아가지고 언제나 우선순위가 프로그래밍이 되다 보니까 자꾸 나머지 것들에 시간을 투자 못하는 것 같아요. 오늘은 일단 집에 들어가서 좀 영어 좀 공부해볼까. 영어 공부를 해야겠어요. 영어 공부 좀 하고 영어랑 일본어 다시 좀 공부 좀 하고 시험이 다가오거든요 이번에. 시험이 이제 한 2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해줘야 됩니다. 일상생활에서 일본어 쓸 기회가 전혀 없거든요. 저는 전혀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또 영어를 또 잘하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. 참 희한한 상황입니다. 일본인인데 회사에서는 영어밖에 안 쓰고 코로나라서 집에 갇혀있고 집에서 한국말로 떠들고 영어랑 일본어 공부 좀 하고 제가 요새 지금 링글을 좀 해볼까 생각 중인데 링글 좀 생각보다 너무 비싸더라고. 1회 3만원 정도 하더라고요. 3만원에서 한 4만원? 너무 비싼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10번 하면은 30만원이죠. 30만원 30에서 40. 잠깐만, 뭐 영어학원 자체가 주 2회 해갖고 30-40 생각하면 싼 건가?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합리적인 또 가격일 수가 있겠네요. 일단 뭐 하나 좀 결제를 해야지 보게 될 것 같아요. 결제를 하고 그 사람과 사람 피어투피어로 진행을 해야지 제가 할 것 같습니다. 참새가 있네. 참새. 아무튼 점점 많이 회복을 했고 회복한 이 페이스 계속 유지해 볼까 합니다. 이 멋진 바이브를 계속 살려서 멋진 일상, 세상을 다시 들어올릴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자신감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브이로그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